빌 게이츠는 1초 동안 무려 X번을 본다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초 동안 일어나는 일들 20가지! 1초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지구에서 1초 동안 1600만 리터의 물이 증발한다. 물론 지구에서 물이 증발하고 또 내려오고 하겠지만 이걸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니까 정말 많이 증발하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우리가 먹는 생수 2리터짜리가 네. 이만하잖아요. 근데 1600만 리터면은 정말 어떻게 상상도 못할 양이죠. 두 번째, 1초 동안 4.3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1.8명이 사망한다. 그 짧은 1초 동안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이게 되게 숫자로 또 보니까 약간 마음이 뭔가 이상해. 세 번째, 1초 동안 240여만 번의 이메일이 발송이 되고 300여만 번의 구글링이 시도된다. 300여만 번 이렇게 서치를 한다니 신기합니다. 네 번째, 페이스북에서 1초 동안 5만 4천여 번의 좋아요가 표시됩니다. 5만 4천여 번이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회복하면 또 전 세계적으로 그쵸,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 다섯 번째, 지구에서 1초 동안 100번의 벼락이 친다.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치죠? 그러니까요. 여섯 번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1초 동안 3,160톤의 물이 쏟아집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지네요. 이 폭포가 또 광활하게 넓잖아요. 높이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물의 양이. 꼭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일곱 번째, 우사인 볼트는 1초 동안 10.4m를 달리고 이성화 선수는 13.7m를 미끄러져 나아간다. 이 두 선수 모두 정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진짜 상상이 안 가요. 보고 싶어. 여덟 번째, 치타는 33m를, 가장 빨리 나는 새 구남주는 110m를 1초 만에 날아갑니다. 치타가 빠른 줄은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거 진짜 빠르네요. 눈으로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아홉 번째, 제트 여객기는 평균적으로 1초에 270m를 날아간다. 제트 여객기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영상도 잘 본 기억이 없는데 진짜 빠른 거죠, 이 정도면? 열 번째, 달팽이는 1초 동안 1.3cm를 기어갑니다. 느린 게 대표적인 이미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움직이는데요? 열한 번째, 전 세계 사람들의 심장이 83억 번 뛰는 시간이다. 1초 동안 두근두근두근. 그게 83억 번. 열두 번째, 사람이 재채기를 할 때 100m 날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굉장히 뭐라 해야 돼, 소름 돋는?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의 재채기가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말이 빨리빨리 전파가 되니까. 13번째, 빌 게이츠는 1초에 250달러를 벌어들인다. 이게 한 한국 돈으로 하면 28만원? 29만원 정도 되잖아요. 정말 부럽네요. 웬만한 사람 일당을 그냥 1초에 버는 거죠. 정말 뼈 빠지게 하루 일을 해도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은데. 14번째, 미국에서 약 600개 정도의 핫도그가 팔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많이들 드시겠지만 당연히 그 미국에서. 근데 그래도 정말 많은 숫자네요. 15번째, 900m 거리의 표적을 향해 총알이 관통한다. 그런 영상들 보면은 총알 나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거 슬로우 모션으로 해야 보이고. 16번째, 약 200개 가까이 코카콜라 병 콜라가 소비됩니다. 콜라가 소비가 많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1초 동안 이렇게 많이 팔린다니. 뭔가 갑자기 근데 그 코카콜라 지주가 부럽네. 돈 많이 벌죠. 17번째, 쌀이 80가마 이상 재배된다. 쌀이 한 가마에 80kg인가요? 80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80가마 이상이 재배된다고요? 어마어마한 양이 재배가 되네요. 그러니까. 18번째, 전 세계적으로 400만 톤 이상의 비가 쏟아집니다. 400만 톤이라는 거는 어떻게 상상도 못할 양이지만 만 톤만 해도 그러니까. 엄청난 양일 텐데 대단하네요. 19번째, 20만 마리 이상의 개미가 알에서 부화한다. 개미가 조그만 하잖아요. 20만 마리. 그럼 1분이면 몇 마리야 도대체? 20번째, 1100개 이상의 석유통이 소비됩니다. 그만큼 석유 소비가 많다는 거겠죠. 석유는 뭐 많이 여러모로 쓰이니까.
이렇게 1초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초인지 아세요? 하루가? 글쎄요. 수학적으로 다가가면은 계산기를 그쵸?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요번에 이제 알았는데 하루가 86,400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와 여태까지 있었던 20가지 일에서 곱하기 그만큼 해주면은 네네 어마어마하네요. 갑자기 뭔가 신기하다. 이 86,400초라는 걸 듣는 순간 뭔가 반성도 되고 그 초 하나하나를 나는 어떻게 썼나 갑자기 이런 맞아요. 갑자기 자기 반성이 되네요. 지금까지 1초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갑자기 그 타이타닉 영화에서 그 명대사 있잖아요. 하루 한순간도 소중하게 약간 이런 명대사 있잖아요. 하루 1초 1초 한순간 한순간을 잘 써야겠다라는 교훈이 갑자기 다가오네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값지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